쉽게 죽겠다. 쉽게 죽겠어. 머리 안 무겁냐? 그렇게 큰 까치집이고 있음? 우리 이제부터 형 동생 하는 거예요? 왜 안 하고 싶어? 아니 그냥 지금하고 뭐가 달라지나 싶어서. 더 많이 사랑해 주나? 사랑은 무슨? 그럼 더 많이 예뻐해 주나? 아이고 이뻐해 줄 수 있지. 그 정도야 뭐. 어떻게 예뻐해 주나? 이렇게? 햄. 꽃나무. 야. 김치. 말만 하면 다 주나? 그럼 스쿠터에, 집에, 자동차에, 뭐였지? 스쿠터 두 대, 자동차 한 대, 집 하나. 또 뭐? 비행선? 자, 비행선, 기차. 으아. 야, 술 먹고 시술한 거 지금 잘 됐다. 아파요. 봐봐, 구멍 잘 뚫렸는지. 아, 아파요. 아파요. 아프다고요. 엄살은, 엄살은. 아유, 자식이. 형. 형. 네? 형. 형! 아이, 진짜. 웃기는? 형, 형, 형. 형. 집안 차이가 계산이야, 형. 그래. 라떼 두 개 더 필요하죠? 동생! 예, 형!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그냥 됐어, 가봐. 아, 바빠 죽겠는데. 야, 동생! 왜요? 왜긴 왜야, 그냥이지. 아침에 그것 조금 골려먹었다고 골려먹는 것 좀 봐. 은근히 치사한 스타일이야. 홍찬! 둘이 아침에 같이 있었어? 둘이 좋아하지?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. 사장이 나 뭐 볼 거 있다고. 그리고 나 같은 남자애를. 그냥 여자잖아. 하긴 남자든 여자든 인간적으로 끌리는 게 중요하지. 나 지금 협박하는 거지, 치사하게. 청소해준다고 그랬잖아. 언제? 오늘? 내일? 이번 주 중에 해줄게. 왜 자꾸 웃어? 재밌어? 재밌지. 그럼 슬프냐? 아! 아! 아, 똑바로 아, 진짜. 어? 이거 사장님 귀걸인데? 내 거야, 내 거라고. 아니, 아닌 말도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? 우선 그 카페가 카페 뭐 가... 말을 말을. 아이씨 뭐야. 어? 아이 그러니까 얘기를 해. 언제부터 이렇게 형 동생을 하셨나? 어제부터. 아 할머니가 저놈 귀엽다고 우영재 매수라잖아. 뭐 우영재? 어? 그럼 둘이 유산도 이렇게 나눠 갖는. 와 진짜 할머니도 이러시는 건 아닌데. 내가 형이랑 알아도 뭔지 알고 친해도 훨씬 더 친한. 그거 설마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는. 일하지. 자, 진아님 와서 와플 가져가. 아, 진짜 한가병도 이런 건 아닌데.
야, 친해도 내가 더 친한데 의형제를 맺으려면 나랑 맺어야지. 은찬이는 뭐 언제부터 봤다고. 형, 동생. 너도 참 눈치 없다. 뭐가? 사장이 은찬이 좋아하는 거 너 몰라? 뭐라는 거야? 둘이 서로 좋아한다고. 그게 뭐 이상해? 일본에선 별로 놀랄 일도 아닌데. 아저씨도 다 아시잖아요, 사장이랑 은찬이 연애하는 거. 야, 사내 새끼들끼리 뭘 좋아해? 너 밥 처먹고 할 줄 알았으니까 말 같지 않은 말 지어내고 일이나 해. 무슨 말이든 해야겠는데 은찬 씨 보니까 더 말 못하겠다. 나 긴장했나 봐. 저도 조금. 은찬 씨 볼까 말까 망설였어요. 예전에 사실은요, 한상 아저씨 좋아했었어요. 아니, 언니가 뺨인 거 알기 전에요. 지금은요? 지금도 좋아하는데요, 남자 여자 그런 거 말고. 저 좋아하는 사람 있거든요. 한결이? 그런 농담을 하세요. 왜 한결이한테 말 안 해요, 여자인 거? 저도 생각 많이 해봤는데요, 동생 하자고 그러더라고요. 여잔 거 알면 지금처럼 옆에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, 지금도 나쁘지 않고요. 저 이런 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요, 저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그럴게요. 뭐? 아, 말을 해봐. 형 고은찬 좋아하냐고. 야, 남자끼리 좋고 싫고가 어딨냐 임마. 그러면은 둘이 그렇게 너무 붙어댕기고 그러지 말어. 왜 그래 너? 아니, 내 말하기는 뭐하지만은, 아니, 성기가 형이랑 은찬이랑 둘이 좋아하네 어쩌네 자꾸 이따위 소리를 하고 댕기잖아. 그리고 또 성기만 그러는 것도 아니야. 홍 사장님도 그냥 둘만 보면 얼굴을 꾸이고 혀를 끌끌 차고, 민협이 놈은 무슨 구경 난 것처럼 맨날 실실대고. 아, 두 사람 보는 카페 분위기가 요즘 얼마나 이상한 줄 알아? 다들 퍽이나 심심한가 보다. 니네 아버지 여전하셔? 아유, 당신 뜻 거스르는 자식은 필요 없다. 머리도 나쁜 놈 그냥 돈 들여가지고 과외시켜서 의대 보내놨더니 이건 뭐 돈값도 못한다고 침을 있는 대로 튀기면서 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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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, 돈귀신이 들러붙었는지. 아휴, 너도 심란하겠다. 어우, 빨라 빨라. 아이고, 계란 떨어져서 장 보러 간다라면 되지. 맨날 따라오면 알아 임마. 쟤가 무슨 신비주의자인가? 영화배우인가? 야, 그럼 우유, 초코시럽, 와플에 얹을 키위, 네가 깨뜨려 먹는 접시 이런 거 사러 오면서 일일이 얘기하리? 첫 키스는 언제? 꼭 할 말 없으면 말꼬리 돌리고. 유주 누나? 우리 그래도 도덕적으로 사촌 형의 여자를 그게 말이. 시도는 해봤지, 타짜마자. 어, 그럼 혹시 내가 첫 키스예요? 빈씨. 아, 유주 누나가 첫사랑인데 유주 누나랑 안 해봤으면 그럼 나밖에 없는데? 야, 내가 한유주를 9년 동안 사랑했다고 했지 한유주만 9년 동안 사랑했다고 안 했다.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? 어떻게 그 말이 그 말이야. 다르지. 한유주를 사랑했다는 거는 한유주를 사랑했다는 거고, 한유주만 사랑했다는 건 한유주만 사랑했다는 거. 아, 뺀지. 그럼 누구랑 첫 키스했는데요? 같이 공부하던 유학생. 얼마나 만났는데? 서너 번. 서너 번 만에 첫 키스? 잠은? 안 잤어. 웬일이래? 걔 친구랑 좋아졌거든. 아, 뭐야. 아, 진짜. 아, 못 쫓아먹어가지고. 야, 이 자식아. 야, 너 형님한테 말본새가 그게 뭐야? 못 대쳐먹어? 아, 아빠. 형님 잘못했습니다. 아, 형이 못 대쳐먹게 행동하잖아요. 말하면 내 귀 꼬집니다. 아,
내 잘못한 게 있어야지 아주. 아 잘못했습니다 형님. 멋지십니다 형님. 멋진 사람 다 얼어 죽었나. 아 멋지십니다 형님. 아. 맛있는 커피 프린스입니다. 맛있는 커피 프린스가 네 이름이냐? 사장님. 사장님? 아니 형. 자냐? 아니 안 잤어요. 근데 어디에요? 글쎄. 왜 하루 종일 전화 안 받았어요? 글쎄. 또 그런다. 궁금하게 어디에요? 글쎄다. 집? 카페? 뭔 소리야? 여기다. 그렇게 찾았는데 여기 있네. 안녕하세요. 이만한 랍스터 내기. 맨날 먹을 거만 생각. 딴 말하기 없게요. 너 또 월급에서 깔라 그러지? 안 돼. 무조건 현찰 박치기. 보통 유지. 집어넣고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똑바로 잡으란 말이에요. 딱 치란 말이에요. 야구 잘하나 봐. 나 돈 낼 거예요. 어 돈 넣어. 간다. 똑바로 눈 똑바로 뜨고. 똑바로 뜨고. 싫어하는 사람 생각하면서. 오차. 아 진짜. 시작. 온다 온다. 자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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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쳐봐요. 누가? 쳐라. 근육이 아깝다 근육이. 야 오랜만에 해준다. 달밤에 야구해요? 답답해서 그린다. 왜 답답한데요? 정차, 바다 보러 가자. 바다요? 좋아요. 야, 진짜. 야, 너 커브길에서 속도를 좀 낮춰야지. 이게 스쿠터인지 알아? 아, 진짜 쬐끔하게 겁도 없이. 아, 차 세워. 훈수를 지지 말란 말이죠. 가만히 있으면 잘하는구만. 몰라 몰라.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죠. 너 차에 기스만 나면 월급에서 깐다. 그 말 하려고 했죠. 조카는 마음대로 하세요. 아 진짜 자식아. 오! 거울에 흰색 막 입은 사람 봤는데? 아 다른 데서 하고 있어. 아 봐봐요. 진짜. 아, 미치겠다. 놀랬어요? 깜깜하니까 우리 꼭 고래 뱃속에 있는 것 같다. 여기는 고래 뱃속. 피노키오. 우리도 막 촛불 켜고 라이트 켜고 막 그러면 괴롭히면 고래가 우리 토해내나? 토해라! 토해라! 와 치사하다! 같이 놀아야 시원한데! 싫어. 야, 생일이 언제냐? 12월이야. 카레콤은? 오야. 난 B형인데. 난 B형 남자 별론데. 왜 B형 남자가 별로야?
까칠, 소심, 쪼잔 그거 대표잖아요. 아니야. 야, 너 그 편견이야 버려. B형 남자 얼마나 다양한데 터프하고 의리 있고 에이씨 됐다. 아 진짜 아 같이 가요. 아 형이 그러냐? 물어주지도 않고. 야 네가 그건 잘 몰라서 그래. 그건 A형이 그런 거지. 예, 예 알아요. 아 진짜 짜증나. 어 진짜. 언제부터 장난감 좋아했어요? 그냥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장난감이랑 많이 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. 친구 없었어요? 장난감이랑 놀게? 친구들이 나 싫어했어. 왜요? 뭐 보시다시피 내가 성격이 좀 안 좋잖아. 그때는 열 배는 더했거든. 나한테 잘해주는 애한테 막 짜증내고 툭하면 주먹질이고. 왜요? 몰라, 나도. 그냥 뭐 그때는 매일같이 화가 나고 그랬던 것 같아. 지금 생각해보면. 나 낳아주신 분 중학교 수학선생님이셨단다. 아버지가 드디어 말해줬어. 뭐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하냐. 하나도 안 웃었구만. 고은찬, 형 생기니까 좋지? 내가 진짜 동생으로서 좋아요? 내가 어디가 제일 예뻐요? 뭐? 그냥 동생으로서. 또 장난친다. 내가 언제 제일 예뻐요? 나 되게 귀엽죠? 야, 그럼 너는 내가 어디가 제일 많은 거냐? 다요. 물론 형으로서. 형 동생 사이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. 그렇죠. 올라가자. 이왕 온 김에 일출도 보고 가야죠. 오기도 힘든데. 아니, 가서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는 게 낫지 않을까? 내일 일하려면. 하루 안 잔다고 쓰러지나. 형은 좀 힘들겠다. 나이가 있어서. 눈엔 졸음이 가득하구만. 잠깐이라도 자, 임마. 형 동생 사이에 이 정도쯤은 할 수 있지 않나?
공찬, 나 아무래도 더는 안 되겠어. 너 오늘부로 해보다.